차도 담배 안 펴요. 뭐 하려고 그래? 비켜요.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까지 베로나한테 신경 쓰는 건데? 베로나 젓가락 끼집애가 뭐라고? 아까 대답 못한 거 지금 해줄게. 나 너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좀 꺼줄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 베로나 가방에 담배 넣은 사람. 접니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해? 그냥 심심해서. 야, 주석훈. 너 똑바로 말해. 괜히 베로나 감싸려고 그러는 거면 제가 그럴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이유는 없지. 없는데. 너 잠깐만 기다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집에 가서 애랑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그러셔야죠.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님이신데 뭐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제가 잘 수습하겠습니다. 언니, 혹시 오늘 우리 로나 좀 데리고 있어줄래?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로나도 제가 데려갈게요. 아줌마가 많이 미안해. 석훈이 때문에 괜한 오해받고. 그거 석훈이가 한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우리의 사인이야. 내가 이 스카프를 매면 당신을 아빠 언제 와? 집에 나 혼자 있어서 무서워. 무슨 일 있었어? 어? 의사가 손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해. 사람 살리는 손이잖아. 별일 아니야. 병원에서 좀 일이 있었어. 아, 로나는? 석경이 집에. 오늘 거기서 자고 온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웃겨.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보면. 나 너 꽤 오랫동안 원망했었거든. 서진이 소식 들을 때마다 네 생각났고. 나 벌받나 봐. 봤구나. 네 와이프의 진짜 얼굴. 그런 말 말고 서진이랑 잘 살아. 그만 싸우고. 혹시라도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간다면 나 영원히 너한테 자격 없는 거니, 윤희야?
윤희 씨, 천서진한테 당한 만큼 갚아줘.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당신은 그래도 돼. 우리 이러지 말자. 어디 갔다 와? 주차장에 차는 있던데. 손은 또 왜 그래?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대체 왜 이래? 짐은 왜 싸?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그만 이혼하자.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뭐? 이혼? 당신도 원하는 거 아니었어? 해장하고 출근해. 술 많이 마셨잖아. 밤새 오윤이랑 있었니? 그런 주제에 이혼 말을 꺼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가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 은별인 집 구하는 대로 데리고 갈 거야. 너 같은 여자한테 은별이 맡길 수 없어. 영월 부모님 생활비도 이번 달로 끊을 거야. 우글거리는 당신 동생들 결혼 자금도 스탑이고! 그만하도록 나도 있어. 윤철이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자신이 없니? 남편 없는 거 티내지 마. 내 남편 이용해서 여기 주저앉고 싶은 모양인데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결국 여기서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천서진 너. 헬로. 헬로 건리. You are hard man to see. Have you received the files I've sent? Yes, I got the documents. A few obstacles here and there, but fairly a satisfying deal. Okay, let's set up a date soon. Yes, that'll be great. Let me know anytime. I'll be waiting. 출근이 늦네요, 박사.
어젯밤에 하윤철하고 같이 있었어. 하윤철이 천서진 불륜을 눈치챈 모양이야. 상대가 주회장이라는 것도. 아마 그 집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자식 이번 생은 망쳤구나 하는 얼굴 보는데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 근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짠하더라. 그래서 술친구 해줬어. 딱 거기까지만이야.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거야? 천서진 속 뒤집어주려고 사진 몇 장 찍었는데 차마 못 보냈어. 나 로나 엄마잖아. 로나한테 절대 쪽팔리는 짓 안 해. 우리 로나한텐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잖아. 유니 씨 미안해. 내가 잠깐 나쁜 생각했어. 유리 씨 진짜 멋진 사람이다. 언니, 우리 진짜 평생 친구하자. 절대 싸우지도 배신하지도 않게. 유니 씨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절대 미워하지 않을게. 진짜지? 약속한 거다? 그래, 약속. 주석군, 너 이번 일은 예술부장님의 배려로 특별히 넘어가기로 했다. 너 엄빠 찬스 쓴 거야. 골드 카드. 지난번 폭행 사건도 잘 덮어준 마당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유감이야.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홍보 모델 오디션에만 집중해. 야, 예술부장님한테 고맙습니다 안 해? 저 자식이 아빠 백만 믿고 건방지게. 누가 기계실로 민설아를 찾아가진 않겠죠? 만약 그 애가 우리 관계를 밝히기라도 하면. 해줄만 하니까 한 거겠죠. 저게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주석군! 저 새끼를 그냥 팍! 내버려 두세요. 한참 그럴 때잖아요. 나도 같이 점심 얻어먹으려고 나왔어. 괜찮지? 들어가. 그래. 괜히 할 말이 있다는 게 뭔가. 혹시 자네 집안에 돈 필요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시부모님도 이제 안정됐고 아가씨들도 취업해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아요. 듣든 좀 반가운 소리네. 이제 자네도 서진이 외조도 하고 그래?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을 거야? 이가 얼마나 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치 여보? 너 코다리찜 맛있던데. 너무 멀지? 많이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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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이런다고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좀 징징대. 부부싸움 몇 번에 이혼할 거면 같이 살 부부 아무도 없어. 이혼이 장난이야? 뮬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자기 감정만 생각해? 당신이 그런 말을 어떻게... 은별이 걱정할 자격이나 있어? 아버님께 다 말씀드리고 이혼하겠어. 이혼을 해도 내가 정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결정한다고. 이 판국에도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지. 당신이 한 짓! 전화나 받아. 무슨 일이야? 대표 교수님! 이혼을 해도 내가 정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결정한다고.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선생님. 출혈을 찾아봐. 석션하고 혈관 클램프 좀.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신경을 건드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선생님? 블렌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간 빼앗갈까요, 선생님?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체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선생님! 서방이 먼저 전화해서 날 만나자 할 유인이냐? 얘들 부부 무슨 문제 있는 거 맞지? 다툰 건 맞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흔한 부부 싸움이에요. 네가 고집해서 선택한 결혼이야. 남편 하나 마음 못 잡고 뭐하고 살았어? 우리 집안에 이혼이란 없다. 이혼할 거라면 일찌감치 이사장 자리 포기해.